추가로 더워지는 날씨가 벌써 여름 휴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은약사의 여행 가방 속 필수 상비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은약사입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가 벌써 여름 휴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면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평소에 먹던 약을 찾기도 어려워서 고생하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캉스 시즌을 맞아 제가 해외여행 전에 꼭 챙기는 은약사의 여행 가방 필수템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감기로 고생한 적이 많은데요. 기후나 환경이 확 바뀌고 장시간 비행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도착하자마자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화가 잘안 되거나 체하는 경우도 많죠. 배탈과 설사도 흔한데요. 물갈이가 심하거나 음식 때문에도 자주 발생하는데 영어로도 여행자 설사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해외여행 중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밖에도 두통, 생리통, 발열 등 평소 자주 발생하는 증상들과 환경 변화나 컨디션 저하로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 하이킹이나 레포츠 활동 중에 생기는 작은 상처들이 대표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꼭 챙겨야 할 상비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약사의 여행 가방 속 필수 상비약.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감기약입니다. 저는 종합감기약을 기본으로 목감기, 코감기에 특화된 증상별 감기약을 추가로 챙기는데요. 같이 드시면 안 되고 주요 증상에 맞춰 한 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증상 완화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 B, C가 추가된 감기약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화제입니다. 미식 체험을 즐기고 과식하시는 편이면 소화 효소가 강화된 소화제가 좋습니다. 시메티콘 성분이 강화된 제품은 가스 제거와 복부 팽만감 완화에 도움이 되고 UDCA가 포함된 제품은 지방 소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용해되어 작용하는 다층정 소화제를 추천드립니다. 지사제도 챙기면 좋은데요. 천연 점토 성분이 병원성 세균과 장 독소, 바이러스 등 설사 유발 물질을 흡착, 배설시켜서 설사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지사제를 구비하면 좋습니다. 유아나 어린이 동반시에는 특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 식도, 위, 장 관련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면서 24개월 이상 소화부터 복용 가능한 안전한 제품으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진통제는 필수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효과가 빠른 액상형 연질 캡슐 진통제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두통, 생리통, 관절염 등 증상별로 효과적인 성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피부 트러블에는 간편하게 붙여서 트러블 부위는 가리고, 진정 성분이 더해진 히알루론산 팁이 피부 속에서 녹아 흡수되면서 트러블을 진정시켜주는 마이크로 니들 트러블 패치를 추천드립니다. 티가 거의 안 나서 외출할 때 좋아요. 여기에 밤에 집중 케어해주는 마그네슘 패치도 같이 챙기면 자는 동안에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상처 치료 밴드도 꼭 챙기는데요. 일회용 밴드는 소독 효과와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고탄력 밴드를,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긁힘, 까진 상처를 대비해서는 빠른 치유를 돕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수면 드레싱을 추천합니다. 모두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니까 피부 저자극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신다면 예방 효과가 연구 결과로 발표된 UDCA 복용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UDCA는 한정 기준으로 최대 함량 100ml까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자주 겪는 증상이 있다면 출국 전에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 상비약을 준비하시고, 짐을 쌀때 액상은 100ml까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약 형태의 정제는 기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기내용 가방에, 나머지는 포장 상자까지 포함된 상태로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으시는 게 여행지까지 안전하게 약을 가져가시는 방법입니다.
처방약은 필요사항이 다르니 사전에 별도로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필요한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행 전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상비약질도 사전에 잘 챙겨서 아프지 않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건강을 나누는 은약서였습니다.